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방역당국은 이미 어제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정경 본부장이 어제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는데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뭡니까? 네. 확진자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우려하면서 한 말인데요. 실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킨다고 추정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한 명이 신규 확진자 1.5명을 낳고 이 1.5명이 다시 신규 확진자 2.25명을 발생시키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감염이 세 차례만 일어나도 보시다시피 누적 환자가 8명이 넘죠. 자,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재생산 지수가 이보다도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을 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최근 확진자들 가운데 이것 말고 또 우려되는 특징은 없습니까? 고령층 확진자가 눈에 띄는데요. 자,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12일 12%에서 이틀 만에 20%를 넘더니 자, 오늘 0시 기준 36%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즉 신규 환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60세 이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고령 환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올 초 신천지 사태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때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60세 이상 비중은 2월 24일 19%에서 약 일주일 뒤 16%로 보시는 것처럼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고령층 비중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인 24%도 웃도는 수치죠. 예. 자, 1차 유행 때보다 중증 치료 수요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또 그중에서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특히 많이 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는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 병상 중 입원 가능 병상이 85개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는 오늘 발생한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 90명보다도 낮은 수치죠. 또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660개가 비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격리에 들어간 신규 환자 수는 닷새 만에 25명에서 228명으로 약 9배나 폭증을 했죠. 예. 자, 물론 정부는 태능 선수촌 등에 추가 센터를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재유행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예, 저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말을 조금 더 조심하자는 정도의 뜻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